나들이. 어. 미치 신났어. 이야. 올리브 형 좋아한다. 역시 나 닮아서 올리브 형 좋아하는 거 봐. 계속 들어가려 그러네. 뭐 있는 줄 알고. 기다려. 옳지 잘한다. 아유 잡. 너무 빨리 먹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었어? 사당역으로 가서 만나가지고 오늘 스파이더맨 보려고요. 저희 지금 친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왔어요. 쓸데없는 선물 사주러. 내 돈으로는 절대 안 사는. 진짜 비싼 거. 우리 오늘 이거 보러 갔지롱. 진짜 멋있어.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저희 영화 보러 왔어요. 스네드 셰프. 올라갑시다. 그거요? 오늘도? 누워서 보는 거? 누워서 보는 거. 템퍼관입니다. 템퍼관 실제로 누워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침대 템퍼로 바꾸고 싶어서 이 템퍼관에 와가지고 영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들어가면 됐네요. 이제 음료 받고 들어가야죠. 응? 음료수 이거요. 그러네요? 네. 덕분에 이혼하라. 귀여워. 미안해요. 가운데 버튼 눌렀는데 영화를 못 보는 포지션이 되고 있어요. 아니 엄청 편해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다리 붓기 빠질 것 같아. 진짜?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거다. 해난 소리를 했다. 움직이는 거?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안 돼요. 그럼 우리 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 떨어져서 안 돼요. 편해요. 편한 거 같아요. 나도. 편한 거 맞아요? 다리 붓기가 빠지는 기분이야. 응, 맞아. 우와, 나중에 사주겠지? 일어나기가 좀 불편한 거 같아. 그러니까 일어나려면 흥짜 하고 일어나야 돼. 일어나려면 약간 복근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운동 되겠다. 그런 또 장점이 있네. 자기랑 닮았다 그랬어. 어딜 가도 다 그림체가 비슷하다고. 영화 보고 여기 스시 먹으러 왔어요. 잉? 재밌었어. 재밌었어. 엄청 재밌었어. 스포를 막 하고 싶어. 안돼. 혼나. 잘 먹겠습니다. 자. 너무 예쁘다. 오. 예쁜다. 역시 기본 카메라도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아 역시. 떡볶이. 이거 하나만 시키면 잘한다. 엄청 많은데?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응, 맛있어.
되게 진짜 잘 개혁해냈다. 나도 이제 그 마요네즈가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 그 마요네즈 없어 보이잖아. 웃자. 저희 영화 다 보고 밥도 다 먹고 집 가서 나는 솔로 블로그요.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저희. 이런데 나가면 어떨 것 같은지. 자기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자기는 인기남이 될 수도 있어. 아니야, 자기 인기남이 돼서 많은 여자분들의 표를 받고 아, 이 여자분이랑 데이트할까 저 여자분이랑 데이트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나는 그런 거 나가면 말도 잘 못하고 선택 아무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 연말이라서 친구들이랑 놀러가는 날이라가지고 나는 너무 신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에어비앤비를 빌려가지고 소소하게 드디어 또 샘플이 하나 와가지고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 샘플은 진짜 어머 나쁘지 않아가지고 영상에서 힝! 오랜만에 보여드리려고요. 영상에서는 계속 보여드렸다가 안 보여드렸다가 하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테스트도 거치고 에센스도 보완하는 중이고 엠보면도 계속 개발을 하는 중인데 이번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앰플은 스킨푸드의 캐로카로틴 모이스트 이펙터를 써줄게요. 이건 제가 다 쓰고 완전 공병이죠. 탈탈 다 쓰고 이건 제가 새 거를 뜯었습니다. 제가 이거랑 그 에스티로더 갈색병이랑 비교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니스프리가 더 잘 맞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잘 맞았어요. 굿. 아랑 씨의 세팅. 이쁘지? 너무 예뻐. 크리스마스야. 아니 그리고 심지어 저 뒤에 틀이 있잖아. 응. 이 방향에서 딱 보면 완전 예뻐? 완전 크리스마스 파티야. 이 1층에서 레페리 이사님을 만났는데 이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레페리 이사님이 짜자잔 파스타와 함께 모스카토까지 잘 먹겠습니다. 짠! 딸이 저게 얻게 돼. 자, 하나, 둘, 셋. 원샷 원킬이야?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나쁘지 않아. 잘 들어. 맛있다. 그래. 저... 맛있는 거로 바꿨어. 잘 들어가는데? 근데 이것도 은근 맥주 도수 좀 돼가지고. 아, 미쳤다. 달다. 맛있어? 큰일 났다. 맛있다. 큰일 났다. 잘했다. 더 먹고 싶다. 이거 로제 진짜 맛있어. 로제 한번 먹어봐. 로제 진짜 맛있어. 맛있다. 술 잘 시켰다. 그럼이 최고. 맛있다. 기쁘다. 아이스크림 오셨네. 언니 워크 사이즈 몇 주셨어? 40. 오, 하늘보리 맛있네. 그게 하늘보리 하나 더 사갈걸. 그니까. 이거 하면 내 집에 갖고 온 건데. 근데 옥수수 냄새가 좀 달라. 예숙 언니가 나서 웅진의 딸인 줄 알았는데. 뭔 딸? 웅진 딸인 줄 알았는데. 웅진 딸. 아락이 웅진 딸인가? 왜 이런 생각인데. 내가 집에 갔는데 하늘보리를 박스로 넣고 타니까. 신발장 아니면 신발이 아니라 하늘보리로 꽉 차 있어. 아락이가 웅진 딸인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게 진심이구나. 두 분 다 야근하느라 바빠. 아닌가? 나 TV 86인치 하고 싶다고 얘기했다가 야근하느라 맨날 바빠. 왜 86인치가 그렇게 비싼가? 100만원 정도 아니야? 야 그냥 봐 그냥 아유 그 그거 지금 TV보다 더 좋을 텐데 그 TV 볼 시간이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뭐가 바빠? 몰랑. 귀여워. 몰랑. 나도 몰랑. 일하느라 바쁘겠지. 그러니까
아 나는 브이로그가 맨날 정신이 없어. 으악. 지금 남자친구 몰래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거든요. 짜자잔, 얘는 아주 폴라로이드를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샀습니다. 제가 오늘은 남자친구랑 저녁에 그 쿠킹 클래스를 예약을 해놨거든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남자친구한테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또 알아서 다 찾아봐가지고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같이 쿠킹 클래스를 예약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남자친구 오늘 회사 끝나는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미리 포장을 하고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짜자잔 컬러에 맞춰가지고 또 포장지를 샀습니다. 어떻게 하면 포장이 이쁘게 될지 고민이에요. 제가 풀 패키지로 사가지고 가방도 샀는데 가방 안에다가는 같이 구매한 필름들 넣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가기 전에 이거 무조건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아 나 또 미쳐버려. 아니 이게 또 보이네 포장지가. 아니 나는 포장을 왜 이렇게 못하는겨. 여러분 포장이 거의 뭐 지 멋대로야. 아 못하겠다. 일단 포기하고 일단 가야겠다. 씨 못하겠다 포기. 일단은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은 가려고요. 일단 난장판을 친 상태인데 일단 가고 나중에 다시 하려고요. 양식이에요. 양식. 한식은 어찌어찌 잘 만들겠는데 백종원 씨 레시피로 백종원님 레시피로 만들 수 있는데 양식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또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양식 배워보려고요. 띵 도착. 오 귀여워. 언니 너무 예쁜 거 사왔네. 고생했어요. 옆에 있는 포크나 이거 쓰시면 돼요. 혹시 몰라서 과자캔스 조금씩 더 드릴게요. 너무 울었어. 진짜 맛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소리로 한잔 하겠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떡해. 가게 오픈해주세요. 너무 맛있다. 진짜. 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어떡해. 나 이거 청담 먹어서 먹었던 거 봐요. 너무 맛있다. 어떡해. 집에서 또 사줘야 돼. 엄청 울었어. 양파스프 마늘하느라. 고생했어. 귀여워. 기분 좋아지겠지?
좋아. 안녕 리치 깜부.